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은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어떤 걸로 기억하세요? 이 색깔, 모양, 아니면 냄새? 원주에 한 작가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기만의 재능으로 아주 매력있고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의 재능이 무엇일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매력있고 재미있게 표현할지 저랑 같이 가보시죠. 저도 좀 매력있게 좀, 피디님. 네. 원주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 고은진 씨가 자신의 재능으로 지역을 빛내고 있습니다.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고은진 작가의 활동을 만나봅니다. 특별한 강의가 진행된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으로 향했는데요. 한창 수업이 진행되는 이곳에서 누구보다 강의에 열정적인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핑크핑크 복숭아 같으신 작가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작가 고은진입니다. 지역 홍보 웹툰을 그리고 이모티콘 강사와 웹툰 창작 체험 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고은진 작가입니다. 이 이모티콘 그리기라는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넣어서 이모티콘 만드는 과정을 배워서 제안하는 것까지 수업에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 못 그리는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에 제안하는 것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저처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똥손도 배울 수 있나요? 네. 아, 근데 약간 주저하셨네. 캐릭터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창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이에요. 단순히 디자인으로만 승부하면 피카츄가 팔려야 하지만 사실 개성이라는 성격이 부여되기 때문이요. 이모티콘이란 이모션과 아이콘을 합친 용어로 그림 문자를 뜻하는데요. 패러디라는 말은요,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제를 흉내내어 극단스럽게 표현하는 수법 또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하고요. 내 작품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패러디라는 걸 하셔야 합니다. 비록 그림을 잘 못 그리더라도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영역이죠. 이모티콘의 이론과 함께 본격적인 이모티콘 만들기에도 도전해보는데요. 저는 사실 이모티콘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패러디 기법으로 차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이 패러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러디는 어떤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참고해서 나만의 형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장르나 특기를 살려서 재미있게 또는 뭐 매력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모두들 패러디를 통해 자신만의 이모티콘 만들기에 집중하는 시간. 저도 도전해봤습니다. 자, 지금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작품이 있어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지쳤나요라고 해서 딱 시계를 그렸어요. 시계에 수술하시고 하나는 수술했다. 너무 잘했죠? 이모티콘의 핵심은 일상에서 얻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자신의 창의력을 보태 더욱 흥미진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데요. 네, 지금 2시간짜리 강의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세상에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긴 처음이에요. 제 작품이 또 완성이 되는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손가락 한번, 손가락 한번. 어떤가요? 저의 작품 어떤가요? 역설적인 반전 매력이 도드라지지 않나요? 일단 작가님은 알려주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잘했다 잘했다 해주시긴 하는데 오늘 진짜 다들 잘 그리시더라고요. 오늘 처음 하셨는데 굉장히 잘 하셨고요. 이 피곤함이 특징인데 피곤한 당근이 매력적이네요. 저 어떻게 이쪽으로 좀 직업을 생각해봐도 좀 가망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따라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리포터 하겠습니다. 작가님 수업을 들어보니까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네. 혹시 제가 다른 데서 볼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준비한 전시회를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전시회가 심지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네네.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렇게 어색하게 가실까요? 아 진짜 가야죠. 빨리 손 드세요. 저랑 가시죠. 궁금해. 너무 궁금해. 열정적인 이모티콘 수업을 마치고 고은진 작가님을 따라온 이곳. 입구부터 저를 반겨주는 이색 캐릭터들. 특별한 전시회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전시장에 와 있는데 이 전시가 어떻게 마련이 된 걸까요? 네, 이 전시장은요, 우리 웹툰 고은진 선생님께서 저희 원주 교육문화관의 강사님으로 계시는데 원주에 대한 대표적인 캐릭터를 재밌게 그려서 아이들이 호응도 좋고 예, 또 요즘 이모티콘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귀엽게 만드셔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갔습니다. 복숭숭 친구들은 원주 지역 농특산물을 캐릭터화한 전시회인데요. 원주 지역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든 캐릭터들이죠. 이렇게 캐릭터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뭔가 세계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걸로 캐릭터를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원래 복숭아를 진짜 좋아하는데 치악산 복숭아가 너무 맛있고 유명하잖아요. 당연히 복숭아로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원주시에 들어가니까 원주시 대표 이렇게 특산물 해가지고 떠왔던 게 딱 저 여섯 개였거든요. 그래서 저 여섯 개로 캐릭터를 하나하나 만들었고요. 아주 귀여움으로 원주를 알리겠다. 귀여움으로 무장해서 원주를 알리겠다. 그럼 혹시 국내 아니면 해외까지도? 가능하다면 외국인들도 원주에 오셔가지고 고구마 한 입씩 하시고 복숭아 사가시고 이러면 너무 좋겠죠? 앞으로도 작품을 통해서 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귀여운 원주 지역 농특산물 캐릭터이니만큼 원주를 알릴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역민들의 관심도 큽니다. 되게 집중해서 보시던데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원주에서 농특산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요. 생각보다도 캐릭터가 각자 특성이 있어서 너무 귀여워요. 애착이 더 생겨요. 또 뭐 특별하게 또 기억에 남는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겁수수라고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너무 표정이 귀여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고 싶은데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를 조금 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고양이, 동물,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주 유명한 특산물을 이렇게 캐릭터화해서 귀엽게 만들고 또 저희가 직접 가본 아이스링크장 반길이 은행나무 우리가 가본 데를 이렇게 캐릭터 만화로 만드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무한한 상상력으로 자신만의 웹툰과 캐릭터를 만들어 지역을 빛내고 있는 고은진 작가. 그녀의 작품 세계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원주에 다양한 매력적인 장소들을 작품으로 넣어서 만들 테니까요. 지금처럼 오셔서 즐겨주시고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로컬의 매력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가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고은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고은진 작가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한적한 어촌마을에 불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 그 중심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미디어에서 보던 80년대의 이미지를 이렇게 약간 실물로 보는 느낌이었고 뭔가 어르신들이 쓰는 이제 언어나 아니면 좋아하는 노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치열하기만 했던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 하니 비로소 자신만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일할 때는 이제 너무 개발, 돈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의미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제 뭔가 정겹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아 또 이제 뭐 좀 적극적으로 뭘 또 해봐야겠다 약간 백지화도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설레는 마음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훔친 지역의 매력은 무엇인지 만나러 갑니다.
고흥구는 청년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서울에서 도시재생사업 코디네이터를 하던 청년 송주민 씨도 자신만의 꿈을 찾아 고흥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고흥의 작은 섬으로 향하는데요. 지금 저희 사무실이 여기 고흥 취도라는 섬마을에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다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차로 갈 수 있는데요. 뭐 매일같이 거기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흥 반도의 남서쪽 끝자락, 해창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섬, 취도는 간척 공사를 통해 육지와 연결된 곳이기도 합니다. 130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섬. 주민들 대부분이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죠. 주민 씨가 향한 곳은 마을의 입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탓에 지역, 특히 섬 어촌마을에서는 보기 드물다는 청년들. 그런데 여기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고 해양수산부 사업인데요. 저희 고흥군하고 저희 앵커지를 운영하는 지역자선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이 같이 이제 현장에 꾸린 조직인데, 앵커라는 게 닻이잖아요, 영어 닻. 현장에 닻을 내리고 지역의 어떤 생활권에 상주하면서 지역을 좀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일종의 좀 그 현장 지원 조직입니다. 예. 취도 앵커 조직 도도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민 참여 프로젝트는 물론 청년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등 어촌 마을의 재생과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욱 집중하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 회의하시죠. 캠프도 하고 하면서 집을 어느 정도 지금 빈집을 좀 수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또 마감 작업도 같이 해야 되고, 뭐 오늘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좀 얘기를 좀 하시죠. 웨스테인을 어제 우리가 1차로 한번 해봤고 안 해봤나 쉽지 않구나를 확인을 하고. 쉽지 않은데 나. 아, 이런 거는 선명하게 하는 게 맞아요. 저한테 오면은 안 돼. 아니, 내가 해야 돼. 시골의 골칫거리인 빈 집들이 청년들의 눈엔 달리 보였습니다.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는 공간. 청년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해외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정착을 해야겠다 하던 찰나에 서울에서는 살기 싫고 어촌에서 혹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던 도중에 이번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고 이거 딱 내가 찾던 거다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고 이게 운 좋게 뽑혀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어촌, 농촌 뭐 이런 것 이런 지역들은 조금 소박하다고 하는 거에는 소담하고 뭐 이렇게 정감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보다 삶이 좀 이렇게 풍족한 거라고 생각하고 풍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촌이 굉장히 부유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 아, 그렇고 이제 같이 준비합시다.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우리 청년들 하루에 한 번은 꼭 한다는 일과가 있습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을로 향하는 건데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짐 바깥으로 드러내셔서 여기 파고나 밑에다 놔두시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인트가 막 너덜너덜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번 헤라로 쓱, 이 빗자루를 쓱 한번 해. 그다음에 페인트 칠. 알겠습니다, 그, 반장님. 네. 수십 년간 방치된 빈 집을 주민과 협업해 어가스테이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 재생 프로젝트. 실내 디자인 구상부터 페인트 칠, 도배까지 모든 과정에는 청년들의 손길과 아이디어가 더해집니다. 이게 동네나 어촌이나 농어촌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인구가 줄고 있고 계속 빈집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네에. 근데 빈집이 많으면은 마을의 활력도 떨어지고 주민분들이 생활 환경도 안 좋아지고 방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인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된 오늘 저희한테 한 좀 장기로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면 저희가 대신 이쁘게 고쳐서 또 마을에 워낙 지금 보니까 어촌은 바다 경관이 좋잖아요. 이런 바다 경관을 활용한 이런 숙박 체험 관광 사업들을 하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6년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다가 그때 시점이 되면 다시 집주인한테 돌려드리는. 그래서 이 집이 방치되지 않고 이런 좀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뭐 그런 작업입니다. 예, 자, 물 한 잔들 하고 합시다. 바닷바람이 이렇게 잘 불어서 그래도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여기 뷰도 멋있지 않아요? 막 뭐 수채화 같아요. 약간 호숫가 같지 않아요? 바다가 아니라. 우리는 거기는... 바다보단 약간
강, 호수. 호수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 지루... 여기가 이제 바닷가가 일몰일출이 다 보이는 경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 뜨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가 져요. 그냥 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도시에 좀 살 때보다 뭔가 주민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인생을 두 번 사는 느낌? 아 그리고 이게 자연이 보통 밋밋하다고들 생각할 때 있잖아요. 단조롭고 근데 굉장히 색감이 다양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말 여기 어촌이 갖고 있는 그냥 특징적인 매력인 것 같아요. 예. 청년들은 단순히 공간을 재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데요. 그 저희 그동안 그 다시 어떤 작업할지 하고 뭐 상의 드릴 것 좀 같이 얘기할 예정이에요. 어떻게 주민분들하고 같이 이거 협력해서 운영할지도 다 설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네들 젊잖아. 네네. 그러니까 결혼을 한 사람을 네. 요리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네. 여기에 젊은 애기들 울음소리가 나게 만들어놔야지. 네. 그래야 마을이 네. 앞으로 살지.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세월의 지혜를 가진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도 젊은 앵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마을에 활력이 많이 붙었지. 아니 성공적으로 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유정미를 거두고 또 그럼으로써도 우리 마을 발전도 되고 또 미래에 또 우리 또 세대들이 또 이 마을을 또 어떻게 형성이 될랑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앵커 조직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자기들이 계획해서 기획해서 좋게 꾸며놓으면 우리 마을로서는 아주 좋은 일이죠. 지역으로 향한 청년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지역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겠죠. 이렇게 일하다가 와서 이렇게 바다 한번 싹 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섬이 동글동글하잖아. 엄청 귀엽게 귀여워. 진짜 귀여운 거. 뿅뿅 솟아있는 그 텔레토비 동상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런 거 보고 있는 것도 참 내가 어촌에 와 있구나. 정말 이렇게 우리가 어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내려왔을 때 그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아, 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나는 하나도 바라는 게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이 마을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되게 활기차져서 어르신들이 좀 더 살고 싶어지는 마을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더 활기차져서 젊은 사람들도 그걸 보고 또 오고 싶은 마을 이런 마을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촉진자 역할을 하는 앵커 조직이 이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과 잠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발굴해서 뭐 새롭게 좀 새로운 마을로 만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맥락과 아주 이 고흥이나 이 어촌의 맥락과 상관이 없는 어떤 이상한 설치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어민들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이 취도라는 곳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원들을 요즘에도 되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어떤 뭐 추진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청년들이 만든 이 작은 변화는 그들의 삶을 바꾸고 마을의 모습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의 이야기가 어떤 큰 변화의 이야기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됩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사랑으로 뭉치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웅이 좋아서 우리 사회의 영웅이 된 사람들 영웅시대가 시원한 여름을 선언합니다. 춘천시 동래면에는 소문이 자자한 김밥집이 있습니다. 맛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사장님의 임영웅 사랑이 각별하기 때문인데요. 와, 매장 구석구석 눈 닿는 곳마다 온통 임영웅! 각종 광고 포스터는 물론 공식 굿즈와 자체 제작 제품까지. 어떻게 이 정도로 임영웅을 좋아하게 됐을까요? 가게 손님이 오시구나, 뭐 직원들이 계속 미스터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 프로인가 싶어서 집에 가서 이제 켜보니까 근데 아우 영웅인데 완전히 뿅 갔어요. 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진짜 젊었을 때도 못 해본 걸 이제 나이 먹어서 하니까 너무 즐겁고 또 갱년기를 또 영웅이 덕에 잘 보낸 것 같아요. 바쁜 생업 중에도 늘 임영웅과 함께해서 힘이 난다는 사장님.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가게이기 때문에 일부러 인테리어까지 큰맘 먹고 공사했다고 합니다. 굿즈 하나하나가 전부 소중하지만 특히 아끼는 물건을 꼽는다면 바로 이 다이어리. 근데 한 장도 안 쓰고 새 것 그대로네요. 아니 이런 건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니? 좀 너무 아까웠어요. 아까웠어 나. 기념으로. 뭐 어디 가서 봉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영웅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봉사활동 같이 하니까 기분이 두 배죠. 엄청 즐거워요. 마음이 뿌듯하고 아주 그냥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빠도 뭉치면 강해지는 영웅 시대. 그래서 우리 영웅 시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예요. 평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강원 영웅 시대 회원들.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조춘현 씨 역시 강원 영웅 시대의 한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불편하셔서 반찬하는 것도 힘드시겠다, 그죠? 아프시면 병원 열심히 다니시고 약 드시고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자꾸 운동도 하셔야지 다리 근육이 안 풀려서 계셨다가 또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이제 제가 이제 20분 정도 이제 전화로 안부를 물고 또 이렇게 더울 때 어떻게 지내시고 있나 그런 거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영웅 시대의 일원이 돼서 여기다 어떤 봉사를 하고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배식 봉사도 하고 또 이번에는 이제 시원한 여름을 날씨라고 선풍기를 저희 영웅시대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부를 해서 선풍기 100대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영웅시대 일원으로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임영웅 사랑. 팬클럽에서 기념품을 제작하면 이렇게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오늘도 영업 성공! 어떠세요? 이렇게 임영웅 굿즈를 선물 받으셨는데. 너무 우선 기분이 좋고요. 항상 오셔서 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가수님을 통해서 더 에너지를 많이 얻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 복지관을 통해 후원과 봉사도 정말 많이 하세요. 이 가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 사랑과 이웃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런 분들이 함께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던 7월 말, 강원 영웅시대에선 한 푼, 두 푼 정성을 모아 지역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선풍기를 기증했습니다. 물론 이 기부에는 임영웅을 향한 사랑이 밑바탕이 됐죠. 선풍기에 붙어있네요. 이거 무슨 네. 선풍기예요? 영웅이가 따뜻한 온기를 선풍기를 통해서 독거 노인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강원 영웅시대에서 십시일반으로 데뷔 8주년 기념으로 영동 지역에 150대, 영서 지역에 100대. 그래서 주기적으로 저희가 좋은 일을 할 곳이 없나 찾아서 복지관이랑 적십자사송에서 꾸준히 벌써 몇 년째 봉사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안부도 물을 겸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손수 조립까지. 나눔의 실천으로 팬들 역시 누군가의 영웅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웅 시대 멋지다. 아, 언니 이거 틀어놓고 네, 시원할 때마다 영웅이 잘 되라고 기도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강원 영웅시대 회원들과 복지관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춘천 북부 노인복지관에서 특별한 봉사를 기획해 여기에 힘을 보태고자 저마다 시간을 낸 건데요. 명단을 전달받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전화를 돌리는 봉사자들. 직접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깥 활동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어르신들 저기 저 후평동 1단지 시장 저기 체험하면서 이제 쇼핑하시는 거 우리가 이제 도와드리고 이제 오늘 하루 그렇게 보낼 거예요. 임영웅 가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영웅시대랑 같이 하는 봉사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북부 노인회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동생들도 많이 도와주고 저희 영웅시대 이름으로 하나로 이렇게 만나서 너무 즐겁고 재밌게 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과 함께 나들이 할 장소는 춘천 후평 1단지 시장. 봉사자 한 명이 어르신 두 명과 짝지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함께 장을 보면 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집에서 외롭게 허리띠만 졸라맸을 어르신들. 모처럼 바깥 활동에 웃음꽃이 피어나는데요. 참, 장보기 비용은 걱정 마세요. 아, 제가 그 북부 노인회관에 갔다가 영웅시대에서 거기에 선풍기 기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전통시장 어르신들 모시고 장보기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시장에서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각 점포마다 3만 원씩 그렇게 후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좀 북측은 바깥으로도 좀 활동을 지원하시고 기획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역사회를 함께 나와서 같이 활동하고 또 노후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기로 사실은 이 장보기 행사를 계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는데요. 1단지 시장과 함께 또 전통시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거야? 과일 어떤 거? 장보기가 좋아요. 제철 과일에 관심을 보이는 어르신. 상품권도 있겠다. 종류별로 통 크게 구입합니다. 아유, 이게 얼마 만에 플렉스야. 그래도 이건 냉장고 보관하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얘기하면 찾아드리고 계산도 도와드리는 봉사자들. 내 살림 장보는 것도 아닌데 보관 방법부터 덤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며느리가 따로 없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안 힘들어요. 기분 아주 좋아요. 이게 나 같은 사람 데리고 다니. 아니 너무 좋아요. 다 임영웅의 힘입니다. 너무 좋죠. 또 영웅시대가 또 봉사의 그 컨셉이 제일 좋지. 어느 가수 팬클럽보다도 영웅시대가 봉사하면 뭐 영웅시대 이렇게 딱 떠올리잖아요. 예, 기부도 많이 하시고.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봤는데 전국 각지에서 되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팬클럽 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타를 통해 얻은 에너지를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사랑의 팬클럽 활동. 여러분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영웅시대 영웅님 사랑합니다. 영웅시대 사랑합니다. 영웅시대 화이팅! 영웅시대 사랑해요! 젊음의 에너지로 영덕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영덕에 정착한 청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영덕은 언제나 매력이 있지만 여름의 영덕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이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타오르고 있는 영덕 청춘들의 뜨거운 생존기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영덕의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이맘때면 영덕에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들이 참 많이도 열리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분들이 있답니다. 영덕에 자리 잡은 청년 예술가들. 이날의 행사도 바로 이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열렸는데요. 이쯤 되면 어떤 청춘들인지 궁금하시죠? 영덕의 대진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특별한 문화체험을 선사해주는 청춘들.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해수욕장에 수많은 관광객분들과 함께 청춘들이 활기를 불어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네.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님이라고 영덕 경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문화예술공동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이던 청년예술가들이 예술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저희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과 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지속 가능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청년 공동체입니다. 그럼 우리 청년 공동체 회원들이 오늘 해수욕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요? 아, 저희는 지금 대진 해수욕장에서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뭐 귀농귀촌 그냥 뭐 농사를 짓고 뭐 조업을 돕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지역분들과 함께 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 보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능력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바닷바람은 시원하고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활동들 저도 좀 즐겨봐도 되겠죠? 네. 영덕에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고자 청년 예술가들이 뭉쳤습니다. 자, 에너지 끌어올리자.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바투카다 퍼레이드. 공연이 얼마나 흥겹던지 사람들은 모여들고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켜게 되더라고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정을 불태우며 공연을 펼친 예술가들에게 관객들도 박수로 화답을 합니다. 잘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젊은이 저긴 좋아요. 여름보다 뜨거운 무대였던 것 같아요. 아, 이야, 예. 장난 아니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지요? 어떠셨어요? 예. 이게 사람들 앞에서 멋진 공연을 마친 소감? 아무래도 이게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좀 시원하게 치고 땀 빡 흘리고 이제 바다 들어가거나 물 뿌리면은 이거보다 좋은 피서가 어디 있나. 공연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피사 알겠습니까? 또 이 마음이 많은 청춘들이 함께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아, 그렇죠. 이제 안 친한 사람들이랑 하면 재미없죠. 지난 2022년 영덕으로 이주한 청년 예술가들은 청년 문화 예술 공동체 님을 결성하고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데요. 이곳 고래불 번역센터는 원래 마을에서 농산물을 쌓아두고 있던 창고였는데 지금은 청년 예술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때로는 작업실, 그리고 공연장 등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답니다. 저희들은 사실 저희가 무슨 어떤 저희 콘텐츠로 이분들에게 좀 혜택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과거에는 좀 오만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팀을 만들자마자 처음에는 공연팀으로 꾸렸었는데 코로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 지역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회의하고 있으면 마을분들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야 니들 몇 명 따라와 이렇게 하면은 고사리 따러 가고 사과 따러 가고 뭐 감자 숨구러 가고 이런 걸로 저희들 사실 연명한 기간이 한 1년 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도시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좀 감동적인 경험이었고 작업이었는데 그런 것들 덕분에 오히려 도시가 아니라 이런 지방에서 더 문화예술들이 더 꽃을 피우고 또 예술가들도 더 진심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영덕에 정착한 청년 예술가들. 특히 의연 씨는 2018년 영덕에서 결혼해서 예쁜 아기까지 낳았는데요. 아기 울음소리가 귀한 영덕에서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에요, 아이는? 이제 10월이면 2살이 됩니다. 아, 10월이면 2살. 그러면은 영덕에서 소미를 두 분이서 낳으신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같이들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소미는 삼촌들하고 이모들이 많아서 사랑 많이 받겠습니다. 아, 네, 제일 고마운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또 이 친구들이 단순히 이제 저와 이제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이로의 각자의 관계도 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사랑하는 아기 같은 약간 좀 확장된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두에게. 우리 협의회 분들한테는 우리의 아이죠, 그러면? 그렇죠. 돌아오자! 모래사장 말고 딴 데 사면 피로가 확 줄고 그치.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음 날 있을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예술가들. 네 방금 두 번 밖에 락했나? 네 세 번 할 수 있겠네. 우리 일어나는 시간이 잠깐씩 거지.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 진짜 근데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잠깐만, 세 번의 요청이 들어온 거야? 세 번 다 어떠나요? 그거 정도만 양해를 구하고 살짝 밀고 그쪽에서 이제 약간 살짝 찌그러진 발언 형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다들 예술을 각자 한 분야의 예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훨씬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장점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게 저희가 다다. 네, 뭐 업사이클링이나 실크스크린을 하는 팀이 저희가 다고 이런 공연을 하는 팀이 저희가 다고. 근데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면 그 저희가 다다. 네. 인생에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행복한 꿈을 키워가는 청년 예술가들. 그들이 영덕에서 꽃피우게 될 꿈들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옆집에는 영화 감독이 살고 그 옆에는 화가가 살고 그 뒤에 뒷집에는 시인이 살고 그 뒤에는 뭐 이제 뭐 음악가가 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문화 예술 공동체이자 청년 문화 예술 마을을 만들어내는 게 그리고 언젠가 제가 나이가 들면은 뭐 청년이 아니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나에게 영덕이란 98점입니다. 사실 도시에서 삶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개인적인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98점이라는 점수를 줬고요. 나머지 2%는 제가 채워나가야 하는 어떤 저의 사업이나 비전이지 않을까 해서 98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함께라는 행복을 찾아가는 청춘들. 푸른 자연처럼 찬란히 빛나는 영덕에서 청년 예술가들의 꿈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끊는 직원이 7시 반 되면 딱 오거든요. 원래 첫 배는 8시 배인데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손님들이 진짜 주말에는 주말에는 낚시하러 못 와요. 여기는 이수도밖에 안 가요. 탈 때 노랑, 나올 때 분홍이에요. 여기가 주말에는 표를 잘 못 끊는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네네. 표를 못 끊을 정도가 아니고 끊어준데 많이 기다리시지. 자, 11분, 9분. 자, 천천히 들어가세요. 공연 조끼 위치는 개인 좌석 밑에 하나씩 비치되어 있음. 착용법은 조끼를 입듯이 착용할 시하였다. 이상시 공연 조끼를 보완한 인명으로 장비인 공연 지금 왔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수용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너무 많으면 주무셔야 되는데 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1200번.
현재로는 마을 주민은 78가구에 112명입니다. 오는 관광객은 주말에는 한 1,300명까지 들어오고요. 평일날에는 한 3,400명 정도 들어옵니다. 음식도 맛있고. 경치 앞에 바다. 1박 3일. 전통적으로 어촌 마을이었는데 낚시꾼이나 외지에 있는 분들이 어부들 집에 가서 밥을 한 끼 먹고 이래 했습니다. 실제 집집마다 민박집에 수용을 다 못해요. 그래서 보통 주민들도 집을 대부분 좀 빌려줘가지고 집 앞에 사랑방 또 옆집 이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수도는 철에 맞춰서 음식을 해드려요. 기본이 이제 점심 저녁 아침 이런데 이제 오후에 오는 손님들은 별이 이제 한 번씩 가다 오후에 오는 손님들은 저녁 아침 그 다음 날 점심까지. 추천을 해서 왔습니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멍게 젓갈, 멍게하고 양파하고 다져가지고 무신 거예요. 맛은 있는데 배는 부르고 더먹고는 싶고 환장한 것이지. 여기 식당에 모친이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요. 모든 음식이 다 맛있네요. 전체 차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시사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오면은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좋습니다. 풍경도 보고 이리저리 힐링도 좀 하고요. 더럽게 나요. 진짜 큰 거 보여줘요. 흑동. 예, 둘레길 한 3.5km 됩니다. 섬 전체가 바다가 보이니까 전체 바다 볼 수 있고 숲속 길이 보이니까 가슴이 툭 튀고 아주 좋지. 올 빠른 사람은 1시간, 보통 구경하면서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이야, 시원하게 좋네. 앞에 있는 작은 섬 흰녀, 그 다음은 가득도입니다. 야호! 저녁에는 해장식, 해물하고 해산물하고 이렇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부재료하고 이제 이리 들어갑니다. 너무 맛있어. 또 여기 나와서 먹으니까 이 못 먹어본 음식을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드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드릴 테니까. 이제 집에서 잡으면 넉넉하니까 리필도 남으면 그날 이제 고기가 이만큼 큰데 좀 남은 날 있고 또 고기가 어느 정도
양이 또 맞춰지는 날이 있어. 그래 없으면 못 드리고 있으면 또 넉넉하게 나눠드리고 일합니다. 인터넷에 올려도 되겠어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나와요. 저는 오늘 두 번째인데 또 오고 싶어요. 이 수도가 너무 좋아요. 많이 놀러 오세요. 이 수도 놀러 오세요.